무제한의 수다가 가능한 북클럽 시간 북구북구. 오늘도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도 이 박사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코너는요 지금 3년째 넘게 네. 지금 해수로 4년째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고 이 시간에 셋이서 떠들었던 수다만 자꾸 생각이 나서 책 코너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네, 본질적인 네. 책은 빌미일 뿐 네, 의문이 들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하는 수많은 독서 토론이 그렇잖아요. 독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 사는 얘기 나누고 수다 떨고 하는 게 그 독서 토론의 목적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는 지식 네. 채널들도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하나의 지향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가서 모든 캐릭터와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빌미로 또 소재로 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유효한 코너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만큼 책이 품이 넓은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요. 결국은 기승전 책.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고백해드리면, 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책을 이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 그 책 어때? 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 책 했었어. 라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자, 오늘은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도둑맞은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이 도둑맞은 편지뿐만이 아니라 이 북구북구를 통해서 두 편의 작품이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평생 동안 이제 장편이 아닌 단편과 중편 소설만을 써온 그런 작가였는데 2021년도에는 검은 고양이, 그리고 2022년에 어셔가의 몰락을 읽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북구북구의 이제 단골 작가다. 매년 뭐하지? 라고 하다.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면서 네. 한 번씩 불려오는 작가이기도 한데 우리 북구북구의 그 작가의 특징이 있죠. 단편 작가라는 거. 단편. 네, 그럼 네. 단골 작가가 됩니다. 장편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네. 이소연 작가 때문에 단편 알러지가 있대요. 자기는 이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북구북구에 소개되고 싶으시면 단편을 쓰세요, 작가 여러분. 자, 에드가 앨런 포 뭐 두 번이나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가 소개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해 주신다라면. 아, 근데 저희가 작가 소개를 하려고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두 번의 작가 소개가 있었을 텐데 네.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에드가 앨런 포는 1809년에 태어난 미국 작가죠. 이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섬뜩한 분위기의 미스터리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미국 작가인데 영국 작가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작품의 배경에 이 영국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생전에는 작가보단 평론가로 유명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처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리소설 장르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요. 미국 단편소설의 선구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학소설 장르를 개척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최초의 전업작가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대적할 만한 미국의 작가라고 하면 이 마크 트웨인 파하고 에드가 앨런 포 파는 아니잖아요. 미국 대표는 작가가 과연 누구냐? 이걸 가지고. 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아니고 에드가 앨런 포가 우리 단골이시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때문에 평생 가난에 시달렸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두 살 때 고아가 됐고요. 네. 그 존 앨런과 프란세스 앨런 부부의 도움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들과 도박비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다가 돈이 없어서 중퇴한 뒤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나이를 속이고 육군에 입대를 합니다. 28에 필명으로 타메를란 외에 시집을 내면서 이제 그다음 이후에 꾸준히 작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후에 전역을 하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 다시 존 앨런과의 불화로 전련하고 학교도 퇴학을 당하죠.
이 다양한 작품을 썼지만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했고요. 전전하다가 마흔에 죽었는데요. 이 길거리에서 인사불성의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인은 굉장히 분분해요. 뭐 알코올 중독이다, 뇌뇌출혈이다, 콜레라다, 마약이다, 심장병이다, 광견병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다 추측일 뿐입니다. 이 에드가 앨런 포를 프랑스에 번역해 소개한 이는 샤를 보들레르였는데요. 내가 쓰고 싶었던 모든 것이 그의 작품 속에 들어있다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들레르는 이제 탐미적인 또 이 상징주의 뭐 시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네네. 이 에드가 앨런 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닮아 있는 게 있네요. 그럼요. 닮은 데가 있어요. 보들레르도 약간 탐미적인데 약간 어둡고 음험한 어떤 이런 금지된 것을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 약간 이런 정신 나간 데가 있죠. 두 분 다. 아니, 어떻게 정신 나간. 아, 칭찬입니다. 네, 그렇죠. 옛날에 천재들은 약간 정신이 그럼요, 나가야 또 천재란 소리 들었으니까. 네. 생각해보면 그 당시 어떤 이 사회가 그 정해놓은 규범으로부터 일탈에 있는 이제 그런 천재들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보들레르와 또 에드가 앨런 포의 또 어떤 공통점이 또 새삼 또 느껴지기도 하는군요. 자, 그의 작품 중에서 오늘 도둑맞은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내년에 또 다른 작품을 내년에 또 잊어버리시겠죠. 또 잊어먹겠죠. 네. 자, 줄거리 어떻게 됩니까, 이시안 씨? 그 지경찰국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에 따라서 경찰청장이라고도 하고 국장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지경찰국장이 뒤펜과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는 나죠. 그렇죠. 네. 경찰국장이 익명의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사건을 뒤펜과 상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익명의 의뢰인은 신분이 높아요. 나중에 이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왕비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네, 영국의 왕비. 네, 네. 이 의뢰인과 정적 관계인 디장관이 의뢰인을 방문했다가 의뢰인에게 온 편지를 훔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 디장관은 그 이 편지를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했고 결국 의뢰인은 거액의 현상금을 약속하고 지국장에게 편지를 찾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국장은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서요. 디 장관, 여기도 장관과 대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그냥 우린 장관으로 통일하죠. 네, 네, 네. 미니스터. 어쨌든 장관의 자택을 샅샅이 수색하고요. 소매치기를 고용해서 그의 소지품을 털어서 조사하기도 하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어요. 뒤팽에게 의뢰를 했고. 그 도둑맞은 편지를. 네. 뒤팽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지청장이 다시 찾아오자 뒤팽은 5만 프랑의 사례금을 받고 편지를 건네주죠. 그래서 지청장이 돌아가자 내가 이제 뒤팽한테 편지를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었고 그 뒤팽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D 장관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 내가 그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추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 편지가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알려주죠. 네. 여기가 이제 이게 스포가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얘기하지 말죠.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 줄거리에서 이제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뒤팽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추리소설 문학의 시작이기도 하고 뭐 최초의 탐정으로 이제 네. 분류가 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옆에 조력자인 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셜록 홈즈와 왓슨 같은 인물인데 맞습니다. 경찰청장이 찾아와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의뢰인이 편지를 도둑맞았는데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집을 다 뒤져보고 소매치기까지 도리도 없다. 어디 있을까 좀 알려다오. 라고 하니까 이 뒤팽은 가보지도 않고 대충 어디 있겠구나. 라고 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근데 이 편지가 사실은 그의 고위 이 그 귀족의 어떤 편지인데 사실은 좀 나부끄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 그거를 이제 상대인 정적이 우연히 훔쳐가지고 이제 협박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이건 다 사실 삼총사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삼총사에서도 왜 영왕이 그 편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네. 그 삼총사하고 달타냥이 그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사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알 수 있고요. 편지가 문제예요, 편지가. 여러분, 이메일을 쓰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카톡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어떤 연애 감정을 담은 이런 편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이제 정적이 훔쳐가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에드가 앨런 포도 영국 작품에서 약간 베낀 거 아닙니까? 이 삼총사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영국 셜록 홈즈의 시리즈에서도 그런 보헤미안 무슨 사건인가? 거기서도 네.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뭐. 그걸 또 프랑스에서 저
아르센 류팽이 또 유럽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막 자꾸 돌리는 듯한 느낌이 좀. 근데 정말 편지가 있어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편지라는 게 없었으면 없어져야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상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담고 있는 것이 많은 매체이기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뭐 사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부터 해가지고 증거를 보관하잖아요. 비슷하게. 과거에도 사실은 편지를 다 보관했잖아요. 네. 그게 보관된 편지에 의해서 이후에 뭐 어떤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숨겨졌던 이야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뭐 악보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미발표 어떤 소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출판사에서는 또 그게 또 하나의 장르가 돼서 네. 이 편지만 모아서 책을 발행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편지라는 건 단순한 의사소통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반고흐 그림이 뜨기 전에 그 책부터 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반고흐라는 사람의 그림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 편지를 모은 서간문 그 책이 뜨면서 도대체 어떤 그림인데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마케팅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그게 먼저 나오고 뒤에 그림이 뜬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 자기 동생한테 태오, 네. 결국은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돈 좀 모내라. 네. 게다가 그 서간체 소설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들이 돼요. 보면은 옛날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다라는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간체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마치 나에게 온 편지를 보는 것 같은 혹은 남의 편지를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를테면 그 작품과의 거리감을 없앤 거죠. 그러네요. 네. 이 편지는 철저히 신. 그러니까 2인칭에게 이제 쓰게 돼 있는 걸 1인칭 화법으로 2인칭에게 쓰게 돼 있는 거니까 네. 그 서간체 문학을 이제 읽게 되는 독자들은 마치 그 주인공이 나에게 편지를 보낸 듯한 그런 어떤 감정 속에서 이제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장르가 된다. 네네. 그렇군요. 편지 한 통. 편지가 사람들의 어떤 의사소통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기록으로서 또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등장했던 추리소설, 자 도둑맞은 편지,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자, 토요일의 코너죠. 북구북구 이시아 씨, 박사 씨와 함께 오늘은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 도둑맞은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제 오기스트 듀팽이라고 하는 그 인물 때문입니다. 자, 이 듀팽, 세계 최초의 탐정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낸 인물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일단 그 간단하게 보면 셜록 홈즈의 원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인물인데 사실은 셜록 홈즈에서 그 행동파적인 걸 빼고 오히려 안락의자 탐정이라는 말을 처음에 만들어낸 탐정이기도 하거든요. 이 추리소설 장르의 탐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네. 이 셜록 홈즈처럼 이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탐정이 있고 아무데도 안 가고 네. 그냥 집에 앉아서 남들이 물어다 준 그 힌트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뭐 이런 탐정들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셜록 홈즈 당대에는 영향을 끼쳤지만 나중에 보면 그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르큘 포아로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스 마플이 전형적인 안락의자 탐정이죠. 그렇죠? 네, 미스 네. 마플은 정원에서 안 나오잖아요. 가드닝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추리 소설이라는 게 만들어진 그 탐정 소설인가 만들어진 거의 원형 같은 거여서 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아르센 류팽 같은 이름도 사실 오기스트 듀팽이잖아요. 여기 네. 이 주인공 이름이 거기서 그 이름을 따왔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참 모리스 르블랑 아저씨는 미국 작품, 영국 작품에서 참 이것저것 그렇죠. 가져다가 그런데 레종 도네르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엄청난 영예를 얻으셨는데. 네, 아니 실제로 그 셜록 홈즈의 그 작품 속에서 디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왓슨이 약간 셜록 홈즈한테 뭐 디팽이 생각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셜록 홈즈가 참 별 볼 일 없는 친구지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셜록 홈즈도 엄청 의식하는 그런 이제 네. 탐정이었던 거죠. 이게 추리소설 네. 작가들끼리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모리스 르블랑의 아르센 그 루팽에서도 네. 루팡에서도 그 셜록 홈즈가 되게 볼품없이 그려져서 코난 도일이 막 항의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모리스 르블랑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셜록 홈즈가 아니라 헐록 숄즈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특히 추리 소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좀 독자들의 그 열렬한 반응 이런 것이 더 민감한 그런 작가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장난들을 많이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이 오기스트 디팽 후세의 수많은 탐정 캐릭터들에게 이제 영향을 줬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뭐 알라기저 탐정의 정원형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추리소설이나 뭐 추리 만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 그 어떤 장르인지 알잖아요. 그 추리가 뭔지도 알고. 근데 당시는 추리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도 그렇지만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이런 데서도 추리가 뭐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리라는 것들을 좀 대중들한테 보급한 그런 특징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소위 이제 관찰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힌트를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그 추론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네. 소위 이제 과학적인 어떤 사고의 방식을 삶의 그 태도에 대해 적용시킨 네. 그런 어떤 인물이다. 네. 사실 이 추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하면 아 하고 아는 게 있잖아요. 이 김전일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 이름으로 딱 이러면 아라고 하지 아는 게 있는데 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 도둑맞은 편지 같은 경우도 긴 소설이 아니에요. 긴 소설이 아니면 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학적이고 장황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그 이 작가가 정말 선구자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뭔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이 소설에 쓰여진 시기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발전 과정 이런 곳에 이제 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어떤 논리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반영한 인물로서 가장 그 시대를 잘 반영한 어떤 당시로서 이제 신시대인이었겠죠. 그런 네. 그런 캐릭터 오기스트 듀팽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기스트 듀팽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시니컬함이에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탐정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뭐 형사라든지 네. 경찰들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들이 많습니다만 뜨거운 파가 있고 이제 차가운 파가 있는데. 네. 오기스트 듀팽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약간 시니컬한 네. 이도 저도 아니면서 그냥 마치 도사님처럼 인간의 어떤 그 이 행동학적 그 현상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동물학자가 마치 그 침팬지를 연구하듯이 그렇게 그 기록해 나가는 그런 어떤 캐릭터로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돈은 좀 밝혀요. 여기도 보면 우만프랑 마지막에 챙겨가면서 사실 그걸 좀 높이려고 수표부터 여기에 써주면 내가 편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게다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살짝 그 억하 심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이 D장관한테 옛날에 한번 당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그냥 편지를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짜 편지를 이제 갖다 놓고 오거든요.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왜 가져오지 왜 가짜 편지 바꿔치기 했냐 그랬더니 그 안에다 뭐 써놓고 오잖아요. 그렇죠. 뭐 한마디 써놓고 오죠.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이 편지 갖고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무리수를 두게 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먹게 하려고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썼다는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 자기의 필체로 또 한마디 이렇게 써놓고 오는 그런 옹졸함도 좀 보입니다. 네. 굉장히 시니컬하고 이렇게 뭔가 좀 건조해 보이지만 약간 소갈머리는 조금 그런 조금 어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이 이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서 이 에드가 알란 포의 어떤 문학성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셜록 홈즈에 등장하는 그 셜록 홈즈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아동용 셜록 홈즈에서는 굉장히 플랫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면적인 네. 인물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원본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본 성인 버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희노애락, 감정이 있게 굉장히 우울증과 그 조증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인간적인 어떤 그 좌절이라든지 또는 고통 같은 면모들도 드러나서 이것이 문학작품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원형이 또 이 오기스트 듀팽이라는 인물에서 또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듀팽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전형적인 그 이후에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초기니까 원형이라고 봐야겠죠. 그 뒤에 이제 전형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네.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고 사건 의뢰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 듀팽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캐릭터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근데 뭐 인상적일 것까지 없는 게 몇 명 안 나오거든요. 이 작품은 일단 지국장, 지청장이 있겠죠. 전형적인 그 셜록 홈즈의 레스트레이드 경감. 레스트레이드 경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고요. 그 서술자인 나는
왓슨이잖아요. 네. 그 왓슨의 주요 대사가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런 것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D장관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홈즈에 나오는 인물로 치자면, 이 편지에 얽힌 인물이 그 아이린 애들러라는 정말, 셜록 홈즈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다시피 하는 그 매력적인 여성이거든요. 셜록 홈즈가 사실은 여성 혐오까지는 아닙니다만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다가 네. 이 여성에게 한번 된통 뒤에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셜록 홈즈 영화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린 애들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그 영두로 만들어진 그 네. 셜록 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걸작이 그 시즌2의 1편, 그 아일린 애들러가 나온 그 시리즈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디장과는 사실은 그 어떤 사건은 그거 비슷한데 아일린 애들러급이라고 할 순 없고 그냥 좀 영리한 그 셜록 홈즈의 경쟁자 같은 그런 느낌? 아, 저는 굉장히 디장관이 인상적이었고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는 디장관이 사실 그렇게 입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일단 등장한 장면도 굉장히 짧기도 하거니와 대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그 저기 경찰청장이나 뭐 이 뒤팽이나 되게 좀 한심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렇게 편린들을 딱 이렇게 집어보면 어우 만만치 않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공권력이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단서 하나 잡지 그렇죠. 못했잖아요. 네. 원래 처음 평으로는 사람으로서 할지 못할지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한다라는 평을 들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악당이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청장이 그자는 시인이잖아. 내 생각에 시인과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니까 바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알고 보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수학 논문을 낸 그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당대에서 굉장히 형제들이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문학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데다가 뭐 여기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디장관은 집에서 늘 그렇듯이 하품을 하고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워대며 지루해 죽겠다는 척하고 있더군. 아마 그자는 현재 살아있는 인간 중 가장 기운이 넘치는 사람일 것세. 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만 그렇지. 이것도 뭔가 약간 루팡도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이 사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권태를 견디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뒤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자는 바로 끔찍한 괴물 파렴치한 천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렴치한 천재 좀 매력 있지 않나요? 이 캐릭터. 근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셜록 홈즈에 딱 모리어티 교수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그런 영향을 주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책에 지금 묘사된 부분들을 박사씨께서 읽어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에드가 앨런 포의 분열된 자아가 다 캐릭터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시인이잖아. 에드가 앨런 포가 사실은 이제 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시선을 이 경감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열된 자아에 대해서 이 듀팽과 그 디장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어떤 평가와 자기 스스로가 쳐다보는 자기 모습 또 이상적인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어떤 캐릭터들 간의 어떤 입체감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네, 해봤어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 에드가 앨런 포는 사실은 이 그러니까 디장관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게 이를테면 형제가 유명하다 뭐 이런 식의 그 사소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밑밥을 까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관이다 그 대신이 있든 장관이든 이라고 하면 되게 바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늘 그렇듯이 집에서 하품하고 빈둥빈둥 결혼을 피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궁금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에드가 앨런 포가 당시의 영국 사회 또 미국 사회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드가 앨런 포는 사실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영국에 봤을 때 귀족인 한 여성은 연애 노름이나 편지로 하다가 약점이나 잡히고 장관이란 사람은 하품이라고 딩글딩글하다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청에 국장은 왔는데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뒤팽과 나의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그 시대에 또 어떤 사회상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조롱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한남리스 박사씨, 북튜어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오늘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가 어디 있었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편지를 찾아내는 방식에서 사실은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감추어지고 철저한 보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사용해서 이제 찾아내는 방법. 그만큼 사실은 이 뒤팽이라는 인물도 뛰어나지만 이 편지를 숨긴 D장관도 앞서 이야기했었던 뭐 교활하거나 음흉한 천재라고 이제 불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해결 부분을 읽으셨을 때 어떤 그 느낌 같은 것. 야, 이거를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 정말. 결론 얘기해야 돼. 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 짧은 소설에서 결론까지 얘기해요. 안 돼요. 네. 우리 이소연 작가가 하래요. 네. 아니 네.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이 도둑맞은 편지의 결론은? 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네,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이 편지가 결론을 얘기해야 되나? 난 얘기할 거야. 내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그래 주시면.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죄책감을 네. 덜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어렸을 때 보잖아요. 어렸을 때 봤을 때 이 작품 때문에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남의 집 편지 꽂을 아주 열심히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지금은 아마 편지라는 것 자체가 많이 사라져서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남의 집에 가면 이게 벽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편지 꽂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편지들을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는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는 굉장히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 갈 때마다 봤거든요. 저 안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남의 네. 집에 잘 초대가 안 돼서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보통 뭐 메모지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고지서가 들어있거나 약간 이런 식이었지. 아, 그래요.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건 그렇죠.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아이들이 지금 그런 거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조악하게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걸 걸어 놓은 집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큰 영향을 미쳤다. 나의 그 편지와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허를 찌르잖아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편지라면 우리는 마치 그 천장이라나 바닥이라도 뜯어서 그 안에다 숨겨놓을 것 같은데 그냥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단지 이 봉투만 뒤집어서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그것만 표시되지 않게 해서 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놓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분명히 귀중한 것이면 어딘가 꽁꽁 숨겨놨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무심히 던져놨을 때 무시하고 가게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읽었던 되게 야한 소설을 표지만 살짝 없애고 그냥 무심히 책상 위에다 놨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엄마들한테는 안 통해요. 엄마들은 다 보거든. 그렇죠. 큰 거 작은 거 다 봅니다. 큰 거 작은 거 앞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다 보거든. 이게 보통 그걸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죠. 네. 된통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바로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심리를 사용해서 네. 추리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합리적, 과학적 사고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던 그런 어떤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시대를 이제 반영하면서 네. 가장 근대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이 뒤팽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정말 선구적인 게 심리잖아요, 결국. 근데 프로이트가 1900년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앞이거든요. 앞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심리를 뭐 이론으로 하기 전에 이미 심리에 대한 얘기를 이 에드가 앨런 포가 꿰뚫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포가 이제 천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좀 약간 지루하다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상적 논리와 달리 특수하게 형성되는 논리의 효용성과 가치. 라고 딱 아예 그냥 말을 하면서 라고 설명을 이제 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뭐 이런 얘기 이렇게까지 아 이게 꼭 필요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에드가 앨런 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 작품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맛깔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도둑맞은 편지 보는데 보통 단편이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잖아요. 에드가 앨런 포 단편 선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책이 진짜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벌써 제가 이 책 하나를 가지고 그 두 가지 검은 고양이 어셔가의 몰락에다가 오늘 도둑맞은 편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이거 결말을 알더라도 재미있었다고 생각해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에는 어셔가의 몰락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북구북구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말랑말랑한 소설 읽어볼게요. 아사다 지로의 러브레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안 씨, 박사 씨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